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카페에 이거 살까? 올려주신 제품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만을 담고 있는 컨텐츠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지만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하는 컨텐츠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옷 너무 예뻐요. 잠옷이라뇨? 외출복입니다 이거? 잠옷처럼 보이나요 이거? 잠옷 아니에요? 잠옷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잠옷처럼 보이나요? 옷 좀 갈아입고 와야겠다 이거. 아 이게 잠옷처럼 보이는구나. 최대한 잠옷인 걸 가리기 위해서. 어머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보람상조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패션에 민감한 사람은 누가 함부로 얘기하면 그거 다시 입기 좀 그런 거 있다 인정? 약간 인정.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못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했었고, 자 여기 페인팅 진에 대한 생각 제품 사진을 올려주셨고요. 브랜드 토니웨어 가격 92,700원, 사고 싶은 이유, 정말 포인트가 될 만한 바지 입고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요. 유유. 제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여성분들은 별로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남자들은 예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길거리 같은 곳에서 본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라는 장소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이나 과 사람이 이런 바지를 입고 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진처럼 코디를 어느 정도 괜찮게 했을 때 기준으로입니다. 대학교에서 치고는 너무 꾸몄다 튄다 이런 느낌이 드는지, 혹은 내 남자친구가 저런 바지를 입고 왔을 때 부담이 되는지, 실제로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이 바지가 정말 별로라고 해서 못 샀었어요. 점점. 유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호불호가 갈리긴 할 테지만 그래도 반반 정도는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페인팅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노노 너무 포인트. 길거리 오키, 대학교 오키, 내 남친은 안 돼. 길거리에서 입는 사람도 괜찮고 대학교에서 뭐 누가 입어도 괜찮아 하지만 내 남친은 안 돼. 이런 거군요. 저런 거 입으시려면 나머지 아이템이 겁나 고급진 거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역대급으로 댓글이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여자들은 당연히 불호. 저거 팬츠에 오즈 위고만 신어도 힙하다고 하는데 많이 봐도 불호 8호 2일 듯. 대학교라는 장소에서 튄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바지만 두고 봤을 때 불호는 아닌데 모델처럼 입는다면 불호요. 사진처럼 코디하는 게 더 투머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입고 싶으시다면 무채색 뒤에 운동화나 로퍼 같은 무난템을 입어야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템은 다 죽이고 바지만 저 정도 튀는 거면 새내기도 가능. 전 페인팅진이나 페인팅 슈즈 진짜 이쁜 것 같은데. 유유. 전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 좋으시면 사셔야죠 뭐. 되게 난 별론데 뭐 본인이 좋으면 그냥 사지 뭐. 누가 줘도 안 입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아 그 정도예요? 저도 맨 윗분처럼 대부분의 여성들은 불호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신 패션에 관심이 많거나 개성 있는 거 좋아하는 분이면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모델 핏 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좀 별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페인팅진을 좋아하거든요. 불이 8이고 호가 2라면 저는 호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지가 튄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아이템들을 좀 죽이셔갖고 이 바지만 약간 포인트로 해도 이쁠 것 같고, 요즘에 이런 페인팅진 바지나 페인팅진 슈 그 누가 말씀하죠? 떼찌노쇼님이 말씀해주신 건가? 페인팅진이나 페인팅 슈즈 진짜 이쁜 것 같은데 저는 페인팅진, 페인팅 슈즈 저도 이쁘다고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만약에 제가 이런 바지를 입은 남성분을 봤을 때 쟤 뭐야? 쟤 막 뭐 이상한 막 물감 튀는 바지 입고 왔어? 이러진 않을 것 같고, 트렌디한 친구네? 뭔가 좀 아는 친구네 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바지 핏만 자기 체형에 맞게 잘 해갖고 코디를 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이 트렌디한 감성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예선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애니메이션 원더키티의 예나 공주랑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요. 너무 예쁘셔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원더키티의 예나 공주 이분인가요? 요 초록색? 요 초록색? 뭔가 좀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귀가 큰 편이거든요. 그래갖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왜 사진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죠? 이거 두 개밖에 없네요. 아무튼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별로지? 왜 별로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 페인팅진을? 다른 여성분들은 왜 별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너무 튀어서 별론가요? 이상하네. 완전 막 스키니 이런 거에다가 페인트까지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좀 너무 좀 튀는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2002년이었으면 이쁜 핵 인싸 스타일인데 지금은 좀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좀 그래요? 마르지엘라 이런 데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런 거 요즘에 남성분들 많이 신지 않나요? 이런 거
저는 만약에 무난무난한 룩만 입었다, 그래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 룩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면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브로인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지금 댓글을 보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사신다면 사지 마세요. 이럴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이런 건 사지 마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펌버스 뮬 어떤가요? 69,000원.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어. 그리고 이거 페인팅진 이거 있잖아요. 토니웨 거잖아요. 이 토니웨 브랜드도 저는 되게 괜찮은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갖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 그리고 이 페인팅이 너무 그렇게 막 화려한 막 그런 페인팅은 아닌 것 같은데 막 빨간색 막 파란색 막 이런 거 들어간 게 아니라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사고 싶은 이유, 봄이라 블러퍼 사고 싶어요. 색도 골라주세요. 검정색은 컨버스 로우 있긴 합니다. 흰색, 컨버스 뮬, 겨자색, 그리고 검정색 올려주셨고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이거 사려고 눈독 들이고 있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아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지는데 무슨 신발을 사면 좋을까? 좀 캐주얼하게 신기에 좋은 게 뮬 요거 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요거랑 다른 거랑 고민을 하다가 다른 신발을 지금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요것도 저는 아 고민하다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요것도 제가 사고 싶은 신발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요거 신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검정색 컨버스 로우가 있다고 하시니까 흰색을 사시면 무난무난하게 여기저기 잘 어울릴 것 같고 겨자색을 사시면 딱 신발을 포인트 주기에 이쁠 것 같은데 검정색은 있으시니까 이 둘 중에서 고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던님 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마틴로즈 뱀피 무늬 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틴로즈 뮬 이쁘지 않나요? 뱀피 무늬 뮬?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거? 약간 저런 느낌이. 만약에 제가 한다면 검정색이 없으면 저는 굳이 이건 안 사고 그냥 검정색 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요거. 요런 게 조금 더 매치하기에 무난하지 않나요? 요 신발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제 남사친이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신는 거 보면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사실 거면 더 손이 많이 가는 요런 거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드디어 옷에 고민이 생겼어요. 어머 웬일로 비싼 옷을 킬라 15만 8천원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스선님은 어떠신지 가격이 좀 헷? 뭐야? 휠라라고 하셨는데 이건 왜 노스페이스죠? 휠라 아노락은 저 가격대가 아니어서 노페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딱 봐도 그냥 로고가 노스페이스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도 휠라예요. 제가 산다면 이것도 충분히 깔끔하긴 한데 이거 있잖아요. 요거 더 노스페이스 요게 조금 강렬해갖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로고가 너무 강력해갖고 내 옷 노스페이스야 나 노스페이스 입었어 강렬하게 막 외치는 그런 듯한 느낌이라서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여러분? 요거? 더 낫네? 그쵸? 자 여러분 보세요. 뭐가 더 낫나요? 로고 없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목에 로고가 있어서 오히려 짝퉁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로고가 없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옷 말고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무난템? 그거 살 바에는 차라리 전 이거 살 것 같아요. 그냥 더 무난한 거. 저건 너무 로고가 빵이야 빵. 이게 더 오래오래 무난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올려주신 쇼핑 고민 목록을 함께 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일 뿐이니까 그냥 좀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에 게시글을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자주자주 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게시글 아끼느라 이제 게시글 하나만 딱 올라왔는데 방송 켜갖고 하나 얘기하고 하나 올라왔는데 하나 얘기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아껴갖고 모아뒀다가 조금 모아지면 방송을 키고 약간 요런 느낌이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